안녕하세요. 골수에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에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최근 뉴욕 증시는 놀라울 정도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기업들의 호실적이 줄줄이 발표되면서 3대 주요 지수가 3거래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요. 오늘 밤에 FOMC 회의가 끝나고 본격적인 테이퍼링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이 우려를 뛰어넘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모멘텀이 증시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의 반등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오늘 양지수 개장 이후에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다시 코스피 지수는 3000선 저항에 부딪히면서 30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개장 이후에 상승 하락폭을 키우면서 현재 0.86%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2987포인트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 강하게 지수를 끌어줬던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만에 동반 매도로 돌아서면서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장 이후에 1010선 위까지 상승폭을 키우다가 10시 반 이후로 꺾이고 있습니다. 현재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약보합권으로 밀렸고요. 0.04%의 낙폭으로 1008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수급 변동성이 좀 있는데요. 현재는 개인과 외국인의 소폭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오늘 종목대 흐름 보시면 테슬라의 배터리 교체 소식 이후 조정이 이어졌던 2차전지 소재주들이 오늘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BM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에코프로와 함께 눈에 띄는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관련 수혜주들, 화학주나 물류주들의 강세도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카카오페이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요. 따상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 상장 이후에 23만 원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줄이면서 5%가량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카카오뱅크가 오늘 4% 이상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증시의 혼풍은 하루 만에 그치고 오늘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 양 지수인데요. 자,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들과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나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뉴스나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그리고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다시 밀리면서 코스피가 다시 1% 가깝게 낙폭을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예, 어제 올라올 때도 일단은 지속성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역시나 좀 지속이 되는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죠. 특히 이제 코스피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늘은 또 줄줄이 또 내려오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뭐 삼성전자부터 1등부터 11위까지 봤을 때 삼성 SDI를 제외한 전 종목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삼성 SDI는 뭐 어제 좋은 실적을 좀 나오면서 괜찮았지만 또 이제 LG화학은 이제 제기어 화재도 나타나면서 좀 안 좋은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뭐 나머지 종목들의 좀 매물 출회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카카오뱅크는 오늘 카카오페이 상장 이후에 나타나는 좀 특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장이 또 매물이 왜 나오냐라고 보면은 또 명분은 있습니다. 아마 네. 오늘 장 마감하고 나면은 이제 FOMC에 대한 경계 심리로 관망세가 짙으면서 매물 추세가 되었다라는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FOMC가 나오긴 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는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반영을 좀 해야 되는데, 현재 시장에서 알고 있는 것은 11월 달에 이제 이번 FOMC에서는 테이퍼링을 좀 발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내년 9월쯤 금리 인상을 좀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밤에 나올 것 같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늘 환율이 좀 올라오는 부분들도 일단 좀 부담이 좀 되고 있고, 일단 전체적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좀 그렇고요. 뭐 오늘 좀 특징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소재주들이 3, 4주 전부터 고평가 부담, 고평가에 대한 이제 부담이 좀 있어서 뭐 공매도도 많이 나오고 하락도 많이 나오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한 달 가까이 좀 이어졌었는데, 거기다 이제 LFP까지 겹쳐가지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에코프로비엠에서도 좋은 실적을 나오면서도 이제 고평가가 아니다. 진짜 실적 잘 나온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나니까 또 반등이 나오는데, 사실 뭐 앞서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또 조정 이후에 반등 나오는 거다라고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것도 일단 오늘 하루 나오는 것은 좀 체크가 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어제 반도체 오르고 오늘 빠지듯이 오늘 2차 전지 반등 나오고 나서 이제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아직까지는 필요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반등 나오는 그 타이밍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뭔가 지금 반등을 뭐 일시적인 뭐 하루 만에 끝난다라고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추세는 아직까지 유지되는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실적 위주로 좀 잘 나오는 소재주들은 아직까지도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NFT와 이제 메타버스에 관련돼서도 오늘 좀 체크를 좀 해보면요. 어제 미국에서 또 이제 특이한 게 아니고 좀 생소한 뉴스가 있었죠. 나이키에서도 메타버스를 참여한다라는 이슈가 네. 있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나이키는 이제 옷을 만드는 회사인데, 메타버스 공간에서 나이키가 이제 무엇 갑자기 왜 가상 공간에 들어오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좀 쉽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상 공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도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가상 공간에서 입는 옷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류주들도 NFT,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들에 좀 합류가 되면서 오늘 우리나라 의류주들의 흐름이 막 엄청 좋진 않지만은 미국에서는 의류주들의 흐름이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오늘 우리나라 내에서도 메타버스 관련된 흐름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이키 얘기 나오고 어제 비트코인도 4% 이상 막 강세 나타나니까 뭐 이더리움 역시나 신고가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내에서도 뭐 NFT, 뭐 두나무 관련주들, 메타버스 관련주들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오늘 위메이드는 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실적이 안 좋은 것보다는 미르포가 아주 9월 달, 10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을 기대된다는 것 때문에 또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뭐 카카오 게임즈도 뭐 이번에 오딘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앞으로 메타버스는 NFT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고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CEO 메시지에서도 얘기를 해주면서 역시나 NFT, 메타버스 관련된 흐름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도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런 NFT에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의견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의 부담 요인은 이제 오늘 밤에 이후에 나올 FOMC 결과에 따른 좀 경계감, 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2차 전지주들이 다시 한번 좀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앞서 좀 빠졌던 거는 테슬라 이슈도 있긴 했지만 고평가 논란도 좀 있었는데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실적 우려를 좀 정당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고,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도 반등세의 지속 여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적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 에는 상승 추세에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NFT, 메타버스 모멘텀, 또 나이키의 사례를 봤을 때 또 어떻게 보면 제조업 쪽으로도 좀 확산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 충분히 긍정적인 모멘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해 드렸으니까요. 관련주들 한번 흐름 체크해 보시고 또 이슈들 같은 경우에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고수의 피해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한국조선해양인데요. 최근에 조선주들 흐름 움직임이 있었고 이번 주 들어서는 좀 쉬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이제 말씀드렸던 가격하고 이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리뷰를 좀 드릴 겸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제 조선주들 올해 상반기에 주도주다라고 하면서 대단히 좋은 시세를 보였지만 사실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실적이 좀 나오지 못한 측면도 있어서 도로 제자리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아서 한 번 더 이제 물동량이 늘어나거나 했을 때 조선주들 한 번 더 수혜 가능성들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올라왔던 가격대 다시 다 반납했다는 측면에서 한 번 더 볼 만한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 한번 보시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지난번 리뷰들 추천드릴 때 말씀드렸지만은 한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 정도 인근 구간에서는 쌍바닥을 찍고 지금 다시 한번 추세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가고 있는 구간에서 올라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올라탈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올라탈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종목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는 변곡점에서 사셔야 됩니다.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줬을 때 그 변곡점에서 진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매수가 그때 말씀드렸던 저희가 10월 26일 날 말씀드렸으니까 며칠 안 되는 종목이거든요. 일주일 된 종목인데 매수가가 별 차이가 안 나는 만큼 혹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일주일 동안 좀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은 지금도 오히려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좀 제시해드린 매수가랑 비슷한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도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설명드렸고요. 또 보유하시는 분들은 또 좀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보유 의견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익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주식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무료 시황 뉴스들,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 강연에 매주 수요일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정 들어볼까요? 오늘이 수요일이죠. 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올해 또 워낙에 이제 코로나기도 하고 해서 다른 평년보다 올해가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벌써 한 세월이 다 지났구나, 이번 해가 다 지났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벌써 수요일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많이 오셔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들도 좀 나눴고 또 이제 공부하시는 시간들도 가졌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매매할 때 여러분들 저희 방송에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약간 교과서적인 말씀밖에 못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기업 가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트대로만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주식을 움직이는 뒷이야기들 오늘도 라이브 강연 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저희 방송 시간 때 종목 상담을 많이들 보내주시는데 종목 상담 다 못해드린 것도 종목 상담을 하면서 실제 복귀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들을 왜 이타점을 사셨어야 되는지 혹은 사시면 안 되는지 복귀들을 하면서 실전 매매 강의도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유튜브 찾아서 오시면 가장 좋지만 유튜브를 찾아서 오기 힘드신 분들은 밑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노란톡에 와 계시면 저희가 오늘 오후 6시에 링크를 올려드릴 겁니다.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비번을 미리 풀었어야 되는데 못 풀어서 방금 풀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네. 아까 이제 입장 못하신 분들은 지금 입장해 주시면 되고 지금 벌써 1000분 가까운 분들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혼자 주식할 때 되게 외로울 수 있는데 많은 분들과 같이 주식할 수 있는 소통의 창이니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항상 그런 말씀 듣습니다. 소문에서 뉴스 팔아야 되는데 나는 그 소문을 들을 수 없다. 소문을 들을 수 있는 노란톡이니까 많은 정보들 받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방송 한 시간 동안 다 못해드린 이야기들, 상담들 온라인 강연에 오시면 더 자세하고 여유 있게 해드린다고 하니까 참여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매일매일 그 날짜 골수에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3일 골수에픽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총 7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힌트를 열심히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이나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재미있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5번 종목입니다. 상으로 시작하는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그래도 좀 친숙한 종목인 것 같긴 합니다. 힌트 들어볼까요? 네, 친숙하지만 이름도 쉽지가 않아요. 아, 네. 오늘 사진 힌트를 어떻게 하실지 참 궁금하긴 한데 네. 네, 오늘 이름 좀 쉽지는 않고요. 네. 일단 오늘 종목은 코스닥 에서 거래가 좀 되고 있고 가격은 6만 원대입니다. 우리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와가지고 원래 6만 원 중반대였지만 저희 6만 원 후반대까지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온 흐름이고요. 그래서 혹시 정답을 좀 알고 있더라도 지금 당장 이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따가 가격 전략까지 한번 다 들어보시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좀 같이 드리고요. 네. 주로 이제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면은 주요 제품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멤브레인이라는 제품을 이제 주력 매출로 이제 삼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뭐 사실 저도 문과생으로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급하게 네. 공부를 해본 결과 뭔가 이제 액화된 공기들이 있잖아요. 뭐 질소라든지, 뭐 가스라든지, 네. 아니면 수소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액화시켜가지고 그것을 보관할 때 그 탱크 안에 무슨 필름 같은 걸 씌워진다라고 해요. 아주 거기서 들어가는 이제 그 필름에 들어간 소재사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게 또 요즘에 수소 전지에 또 많이 쓰이고 있고 네네. 또 수소차를 만들 때 수소 탱크 내에도 좀 들어가기 때문에 수소 연료 전지 그다음 기존에는 뭐 액화 질소 LNG, LPG에도 많이 쓰였지만은 지금 수소 연료 전지 관련으로 좋은 흐름 나오고 수소차 테마주로서도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으로 시작한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일단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은 끝에서 한번 좀 꼭 확실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멤브레인 전문 기업이다. 멤브레인 좀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좀 어떤 건지 몰랐는데 일단 뭐 수소차 관련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항상 아시다시피 저희는 종목을 초의 시가만 보고 옵니다. 시초가는 사실 별 차이가 없었는데 네. 지금 현재 7% 넘게 상승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종목을 아시는 분들 지금 뛰어들어가긴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종목 나왔을 때 특히 지금 장이 1% 넘게 빠지고 있거든요. 이럴수록 여러분들 퀴즈를 많이 풀어주시고 또 여러분들 주식 이야기 또 저희한테 궁금한 점 혹은 방송 후기처럼 정답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여러분들 이야기와 함께 정답을 맞춰주시면은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장 전에 미리미리 이런 종목들을 드리거든요. 만약에 어제 퀴즈 풀어주신 분, 그저께 퀴즈 풀어서 당첨되신 분들은 네. 오늘 장 전에 이미 이 종목을 받으시고 보합권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60%도 수익을 보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들 많이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만큼 이미 종목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겠죠. 네. 일단 하는 일은 이제 소형 그리고 중대형 2차전지 부품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도 많이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또 반도체 웨이퍼 세정 장비라든지 패키징 필링들을 하고 있는 회사다. 웨이퍼 하면은 이제 그 반도체 보시면은 이 그 애국가에도 나왔던 걸로 기억나는데 외국가 보면 이렇게 약간 반도체 이렇게 얇은 판 같은 게 나오고 이제 네. 기계팔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장비를 이제 그 웨이퍼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정 장비를 네.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또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은 많이들 들어보실 수 종목입니다. 최근에 시세가 좋았다가 사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눌림목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저희 항상 말씀드리는 저와 김상현 전문가를 포함한 저희 전문가들을 갈아서 만든 프로그램에서 네. 종목을 뽑아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오늘 뭐 시세가 좋지만 종가까지 좀 보시고 지금 당장 뛰어들어가신 분은 가격 전략을 좀 보시고 접근할 수 있는 오늘 상으로 시작하는 6글자 종목이니까 많은 정답
보내주셔서 내일 또 모레 그리고 일주일 동안 더 좋은 종목들을 장 전에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멤브레인도 배우고 웨이퍼도 배우고 많은 걸 배워봤습니다. 자, 처음에는 수소차 관련주로도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2차전지 부품주로도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상으로 시작하는 6가지 글자의 종목 충분히 쉽게 맞추실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다만 좀 이름이 좀 어려워서 정말 사진 힌트를 할 때 찾는지 정말 어려웠는데 이따가 제가 또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잠시 후에 또 함께해 주시고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5분께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또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힌트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 785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이오플로우 매수가 62,000원에 비중 10%, 전망이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의료기기 관련주인 것 같은데 어제와 오늘 좀 시세가 있습니다. 오늘 61,000원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아직 매수가까지는 오지 않았는데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의료기기 내에서도 이제 당뇨병 관련 이제 의료 기기를 좀 주로 매출을 좀 하고 있는데 네. 뭐 최근에 이제 뭐 그 당뇨병 의료 기기 그것보다는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랑 무상증자를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한 내용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가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가격 흐름이 좀 당분간 이어질 겁니다. 박스권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매수가가 62,000원이면은 그 박스권 내에서도 상단에 좀 위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가 회복되면 일단은 좀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좀 먼저 들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크게 테마를 받는 구간은 아닙니다. 거래가 이제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영업 그 운영 자금과 시설 자금을 또 대량으로 또 증자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또 재무에도 뭔가 좀 좋게끔 변화를 하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지금 당장 돈이 부족한 것들 때문에 부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흐름이 좀 많이 이어지지 않을까? 차라리 내가 매수가가 저가라면은 수익권으로 좀 정리하고 빠지면 사고를 반복할 수 있지만은 지금 매수가가 좀 높은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끌고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매수가가 회복되면 좀 정리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추가적으로는 좀 많이 빠져서 한 56,000원 정도까지 지금보다 한 6-7% 내려오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뭐 매수를 좀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62,000원 회복되자마자 가급적이면은 매도 쪽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매수가가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매수가 회복이 됐을 때는 매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429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무기술 매수가 3,600원에 비중 10%, 수익권에서 청산을 못했어요. 목표가 알려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오늘 3,53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최근에 움직임이 있긴 한데 계속 윗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모멘텀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목표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클라우드 관련주기 때문에 네. 최근에 메타버스도 좀 엮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윗꼬리가 좀 나오고 있어서 매물을 네. 밀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음봉이 나오면서 윗골에 달리는 게 아니라 양봉이 나오면서 윗골에 달린다는 거는 위에 있는 매물들을 조금씩 소화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엮여있는 종목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특히 순환매에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도 윗꼬리가 나오면서 매물 조금씩 소화해주다가 한번 강한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첫째, 일단 제일 두꺼운 이제 매물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3,700원에 3,800원. 매수가 인근이 이제 가장 두꺼운 매물대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 구간을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은 추가 상승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물대가 두꺼운 데를 돌파해준 속도가 나오는 구간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돌파를 못하고 밀려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잡고 일부 매도를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도 돌파 못하고 밀려내려올 가능성도 사실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목표가 3,700원에 3,800원 잡으시되 이 자리에서 전량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일부만 정리하시고 특히 지금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돌파하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에 있는 상단 매물을 먹는 것들도 제가 손바뀜도 좀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3,700원을 잡으시되 다 정리하지 마시고 분할 매도로 접근해 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700원, 3,800원 사이에서 매물대가 좀 두껍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를 3,700원으로 잡아보시고요. 돌파하면 급등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비중은 돌파 여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45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니코 FNG 매수가 6,580원에 비중 20%. 너무 많이 빠지네요. 손절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4,860원인데 거의 작년부터 2년 내내 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손절을 고민해 봐야 될까요? 일단 손절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손절은 해야 되고요. 이제 가격이 중요한데 지금 딱 정했을 때 그냥 5,400원에 매도를 좀 걸어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왜 이렇게 좀 미리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종목이 윗꼬리가 좀 잘 달립니다. 네. 그날 당일날 갑자기 급등이 나와도 그게 막 유지되기보다는 잠깐 찍고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증권 이용하실 증권사의 기능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그날그날 매도를 걸면 취소가 되는 게 아니고 그 가격대가 되면은 자동으로 주문이 걸리는 스탑 기능도 있거든요. 그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5,400원쯤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손절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추세 자체가 지금 많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장 이걸 손절하고 다른 걸 매매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만한 종목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위의 회사인 마니커의 재무 부담 이것은 아마 내년 4월, 5월 달에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종목도 내년 4월, 5월까지는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뭐 시간이 빠르게 간다고 하지만 11월입니다. 내년 4월, 5월을 보기에는 반년이 남아있어요. 이 기간을 허비하기 너무 아깝기 때문에 저는 손절적으로 의견을 좀 굳혀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니코 FNG는 손절 의견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25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매수가 126,000원에 비중 44%. 비중이 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106,000원까지 일단 10만원 선은 좀 회복을 하긴 했는데 앞으로의 전망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저도 뭐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대한민국이 주식하면서 반도체 종목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증권사 레포트들을 제가 전에도 한번 봤을 때 최근 리포트 봤을 때도 이제 올해 4분기 반도체 가격이 좀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반도체가 반등할 때 메타버스 사업을 진행을 하면은 반도체 수급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슈들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현재 시점에서 증권사에서 반도체 가격들이라는 이제 앞으로 예상 전망을 내놓을 때 현재 있는 기준점을 기준으로 앞으로 전망을 내놓지만 사실은 사회라든지 이런 신사업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또 새로운 모멘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도 우리나라에 주식하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고 또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려면은 가져가야 되는 종목인데 문제는 비중이 사실 너무 크긴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44% 정도 비중이면 거의 반도체에 거의 몰빵 가까이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 매수가도 사실은 12만 6천이면 위에서 자꾸 한목에 들어가셨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한목이 크게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월급 나올 때마다 조금씩 이제 적금처럼 넣으시면은 나중에 예적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비중은 높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중요한 지지라인 481선 한번 깼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그 구간을 다시 회복해주는 구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추세가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추세를 회복해주고 다시 정상적인 라인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온다면 매수가 인근으로 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만약에 시세가 좀 더 붙든다면은 또 새로운 이제 모멘텀이 나와서 반도체 섹터의 시세가 한번 더 붙는다면은 생각보다 강한 추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지금 정리할 구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비중이 너무 크니까 답답한 거예요. 네. 이런 종목들은 월급 나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지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이고 있는 구간입니다. 매수가 회복 충분히 가능하고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이나 매도보다는 좀 보유하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이어서 오늘자 골수에픽 종목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상으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오늘 사진 힌트를 준비를 하면서 왜 사진 힌트를 내가 한다고 했을까 좀 후회를 하긴 했거든요. 자, 바로 보여주시죠.
어제 이영자 전문가님께서 추억의 스타, 현재 사진을 가져오면 모른다. 그때 사진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해주셔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그 당시에 뭐 책받침 4대 스타? 뭐 이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시죠. 국내에서 대표적인 부분이고 분이고 네. 이분은 지금도 미모가 출중하시죠. 네. 제가 제 기억으로 따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님보다 어머님이 더 미인이세요. 그래서 네. 제 책받침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제 하이틴 스타 중에 네. 그 당시 요즘에 이제 뭐 아이돌이라고 불렀죠. 그 당시 이제 하이틴 스타라고 불렀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이틴 스타 중에 한 분이니까 여러분 네.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미모 하면 이제 떠오르는 그분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뒤에 있는 힌트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어제랑 너무 반응이 다르시네요. 어제는 저 사람 누군지 모르겠다 굉장히 낯가리시다가 오늘은 아주 미소를 띄시면서 그럼요. 추억을 떠올리시네요. 아, 자, 두 번째 사진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가 이게 오징어 게임이에요. 오징어 게임인데 그중에서 저기 세 번째 까만색 인물 보이시죠? 오징어 게임 혹시 보셨나요? 네, 세 번째 등장인물이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자면 등장인물이 마지막에 저 가면을 벗고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주는 캐릭터인데 프론트맨입니다. 이름이 극중에서 프론트맨인데 그 앞에 두 글자를 넣어주시면 오늘 네 글자가 완성이 된다는 부분 힌트를 준비를 했고요. 뒤에 두 글자는 항상 말씀드리는 기술을 영어로 넣어주시면 된다는 부분. 아 오늘 정말 어려웠어요. 네 그렇네요. 종목, 종목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이제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종목 자체는 이제 익숙하신 종목인데 이름 자체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아까 뭐 연예인도 나왔지만 사실 제가 좋아했던 연예인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어쩐지 좋아하시더라. 그렇죠. 이제 외국 배우 중에서 소피 마르소. 아, 네. 그리고 한국 배우 중에서는 이제 이 배우를 개인적으로 하는 편이었는데 네. 이제 또 이제 앞에 두 글자는 이제 우리 코끼리를 보면은 뿔을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두 글자는 뭐 쉬우실 거고 뒤에 있는 두 글자는 제 생각에는 이 회사 이름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회사 이름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꿈의 기술 이런 느낌으로 짓고 싶었던 것 같아요. 꿈? 예를 네. 들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프론티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환상적인 뭐 그런 이제 꿈의 좀 뭐라 그럴까 판타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네. 단어하고 기술을 섞어가지고 네. 짬짜면 느낌으로 멋지게 짬짜면 느낌으로 이제 회사 일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네. 느낌이 드는 종목이니까 여러분 충분히 마실 수 있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답도 좋지만은 저희 선착순이 아니거든요. 재밌는 오답이라든지 또 저희 네. 방송을 보시고 후기 같은 걸 남겨주시면은 남들보다 색다른 문자 보내주셔서 저희가 종목도 보내드리고 또 한 분께는 강연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문자 내용 보니까 네. 공부를 하고 싶다, 공부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문자들이 없어가지고 네. 요즘 이제 USB를 드리는 게 힘듭니다. 아 진짜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제 주식해서 주식을 재미로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주식이 재미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취미로 하던 것들도 낚시가 취미다? 근데 낚시가 업이 됐어요. 어부가 됐다. 그러면 낚시도 취미였을 땐 즐겁지만 업이 되면 힘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주식을 재미로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하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부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과 더불어 나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 강연회가 필요하시다는 것을 어필을 해주시면은 네. 여러분들께 강연회도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힌트 들어봤습니다. 일단 2차전지 수소차 관련 부품주다라는 상으로 시작한 6가지 글자의 종목이고요. 단어가 또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뭐 프론트맨, 프론티어 여러 가지 단어 충분히 많이 드렸으니까 정답 헷갈리셨던 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가지 글자 잘 구성해 주셔서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든 힌트를 다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 43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한국전자인증 매수가 11,500원에 비중 15% 계속 보유하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전자인증 오늘도 4% 정도 오르고 있고요. 9,1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매수가까지는 좀 남았긴 한데 가능할까요? 뭐 불가능할 정도의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는데 사실 네. 11,500원이면 이 종목 자체 거의 뭐 최고가랑 거의 근접하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뭐 계속 보유하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사실 저는 되게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긴 해요. 내가 빠진 거를 계속 보유하면은
나중에는 내 가격이 다시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가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걸 좀 생각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보유하고, 이거 계속 보유해서 수익 볼 때까지 다 기다리는 것이 최선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전자인증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좋게 봅니다. 왜냐면은, 뭐, 토스가 뭐 앞으로 제가 상장을 할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토스 관련주도를 보면 좋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관련주도 요즘 NFT 테마 나오면서 또 좋은 흐름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는 게 맞지만은, 분명히 지금 이 4387 시청자님은 이 한국전자인증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도 빠지면은 마찬가지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계속 보유하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국전자인증을 계속 보유해다가 수익 보고 나왔는데, 아, 다른 종목도 계속 보유하면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그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가려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계속 보유하면 저는 수익 볼 수 있는 구간까지는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스 관련주의 흐름, 그다음에 블록체인, NFT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흐름으로 매수가 정도까지 회복될 가능성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해보시되, 투자 방법 자체를 이렇게 가져가는 것보다 만약에 다른 종목이 지금 뭐 계속 보유하면 수익 보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계속 보유한다라는 것은 누구도 기간을 장담해 줄 수 없어요.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확실한 것보다 지금 좀 되는 테마 쪽으로 움직여서, 예를 들어 지금 NFT나 메타버스가 좋으니까 그 중에서 못 오르는 것들 거기다 비중을 옮겨보시면은 차라리 더 빠른 시간에 복구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런 전제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 회복은 가능한 종목입니다. 다만 좀 더 빠른 종목으로 좀 교체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7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KTNG 매수가 86,500원에 비중 23%, 목표가와 배당이 궁금합니다.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굉장히 움직임이 없는 종목이긴 하지만 또 연말인 만큼 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작년 3월에 이제 시장이 급락한 다음에 대부분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이제 아무래도 KTNG 같은 경우는 흐름이 참 없는 종목이죠. 답답한 네. 종목일 수도 있지만, 사실 배당 보고 접근한다면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배당 수익률이 이제 한 5.7% 정도 되기 때문에 은행에 이제 넣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을 주고, 물론 배당을 주면 배당락이 나옵니다. 배당락이 나오지만은 배당갭만 메꿔주면 또 계속 이제 배당주 측면에서는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 특히 이제 최근 흐름은 그래도 횡보 이후에 어제 같은 경우 좀 거래량이 조금 실려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은 배당 이전에 배당주로서 매력을 갖고 시세가 먼저 움직이면 그때 파셔도 되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계속 횡보만 하고 있다가 최근에 그래도 긴 호흡으로 보면은 조금씩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리고 어제 거래량이 좀 나온 양봉도 좀 떠줄 만큼 배당을 아예 보셔도 되고, 아니면 배당 직전에 배당주로 움직였을 때 매도를 하셔도 큰 무리가 없는 구간이고, 최근처럼 장이 좀 어려울 때는 차라리 이런 종목들을 갖고 계시면서 천천히 우상향을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테마성 종목 들어가가지고 물리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져가시고 배당 인근에 다시 한번 또 문의 주시면 그때 시세에 맞춰가지고 종목 상담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TNG 이제 배당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설명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44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덕전자 매수가 16,300원에 비중 10%, 매도 시점이 고민입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반도체 PCB 업체인데 이제 올해를 좀 길게 봤을 때는 상승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 종목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까요? 네, 상승 추세 좀 잘 유지해주고 네. 좀 조정이 나와도 반등도 좀 잘 나오고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매도 시점을 고민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 좀 듭니다. 사실 매도 시점은 미리 고민한다고 해서 뭐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봤을 때 이것을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의 차이점이거든요. 지금 대덕전자는 매도 관점으로 볼 종목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높은 가격에 사셨으면은 뭐 사는 순간부터 계속 매도 관점을 보는 게 맞지만은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많이 눌렸을 때 좀 저가에 좀 들어오신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올라간다라고 해서 매도 관점으로 볼 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추세가 꺾이고 이제 다시 하락 추세가 나오나
했을 때 우리가 매도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항상 거꾸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익절은 짧아지고 손절은 커지고 하는 게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올라갈 때는 좀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는 관점을 보시고요. 그나마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볼 만한 좀 저항대가 어딘가로 체크를 해보면은 단위 가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000원, 15,000원, 19,000원 이 정도에는 뭐 저항이 나올 수 있지만은 저항 맞고 떨어질 때 그때는 내가 매도 관점 보고서는 아 좀 많이 빠진다라고 싶을 때에는 그때 과감 없이 매도를 하는 그런 식의 전략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드니까요. 지금은 보유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665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덕산 네오룩스 매수가 56,891원에 비중 10%. 어제 매수했는데 쭉쭉 빠지네요. 손절가 부탁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언제쯤 이게 매도 가격 전략이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제가 이거 어제는 그저께 리뷰를 한번 드렸어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가격대는 44,000원대 말씀을 드렸었고 70,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눌림목 구간이니까 지금은 접근하셔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종목인데 쭉쭉 빠진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오늘 1.7% 빠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현재 시장 1.2% 빠지고 있는데 종목이 1.7% 빠지면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주식을 다 잘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아프면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또 뭐가 문제 생겨가지고 자동차에 문제 생겼다면 이제 엔지니어 차센터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잘하시는 것들이 계시겠죠. 근데 모든 사람이 주식을 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시장 1.2% 빠지고 있는데 1.8% 빠지는 종목을 보고 쭉쭉 빠진다고 하면은 주식을 하실 때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손절가 짧게 짧게 한 전 저점 지금 인근만 잡으시고 한 53,000원까지만 짧게 잡으신 다음에 이따 하시면은 현금화 하셔가지고 잠깐 주식을 좀 쉬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돼요. 시장 1%대 빠졌을 때 종목 1%대면 사실 잘 버텨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짧게 잡고 현금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53,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잘 참고해보시면서 매매 포인트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상으로 시작하는 6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상하 프론테크입니다. 네. 일단 가격 전략부터 물론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매수가보다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시초가를 일관적으로 매수가 조작 없습니다. 항상 시초가를 잡아보기 때문에 네. 따로 이제 저희가 가져온 매수가는 65,100원인데 일단 어제 이제 퀴즈를 풀어주시거나 그저께 퀴즈를 풀어주시거나 또 그 전에 퀴즈를 풀어주신 분들은 오늘 장 전에 받으셨을 거고 받으신 분들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목표가 78,000원, 손절가 6만원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78,000원 전에 이제 전고점인데 사실은 이 구간에서도 1차 목표가일 뿐이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략 매도하지 마시고 일부만 정리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지금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이제 퀴즈 정답을 풀어주셔서 새로운 종목을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종가까지 좀 보고 종 주는지 확인한 다음에 접근하셔도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상하프론테크였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 또 문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책받침 4대 여신 이 힌트 잘 가져온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는 것 같은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525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는 정답 상하프론테크 이상하를 좋아해서요라는 문자 보내주셨고 바로 다음 분 한 개 확인해 보면 8279번님은 이영지 전문가님과의 공통 분모는 소피 좋아하셨나 봐요. 하지만 전 상하 아니고 해수임 하면서 해수 프론테크다 이러면서 팬심을 보여주셨습니다. 4대 여신 중에 또 김혜수 씨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김혜수 씨. 저도 4대 여신 가니까 이제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이라 씨도 있었어요. 하이라 씨도 있고 최진실 씨도 있을 것 같고 아마 이미연 네. 씨도 계실 거고 많이 계실 텐데 4명이 넘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 어떤 거요? 4명이 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제 그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다 네. 이제 내 마음속에 4명이 있는 겁니다. 아, 내 마음속에 4명. 그렇죠. 시대에 따라서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옛날에 우리 그 아시는 분 알겠지만 여가수 네. 트로이카라는 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항상 이제 세 명 중에 두 명은 네. 공통입니다. 이상희 씨랑 정수라 씨는 거의 뭐 가면서 거기서 이제 뭐 장덕 씨가 들어올 때도 있고 네. 바뀔 때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내 마음 속에 네 명은 항상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뭐 네. 김혜수 씨랑 이상하 씨는 거의 뭐 고정 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임희연 씨가 들어올 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정말 뜨거운 반응 좋습니다. 오늘 힌트 잘 가져온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자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또 우리 시청자님들이 보내주신 사진 문자도 또 저희 방송에 또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934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정답 상하프론테크입니다. 오늘 아침 창밖 풍경입니다. 붉은 아침 하늘처럼 모든 분들 계좌에 붉은색으로 물드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또 멋진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또 이제 해 뜨는 모습인가 봅니다. 아, 정말 멋있죠? 이제 멋있고 네. 등대가 바닷가에 등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곳에 사십니다. 역시 네. 사람이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돈에 우리가 일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언젠가 사람이 태어나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자연이 좋은 데서 스트레스 안 받으면 네. 사는 게 제일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갑자기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연 보면서 힐링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멋진 풍경을 저희에게 전해주시고 싶은 이 마음이 정말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여기까지 문자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해주시면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여러 가지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찾아보시고 또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뉴욕 시장도 그런데 우리 시장도 사실 FOMC 회의를 앞두고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각 개별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인데요. 자세한 사항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지금 하락세로 출발하더니 낙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19%대까지 지금 하락세 보이면서 3000선이 깨졌네요. 297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오늘 외국인들의 낙폭이 계속해서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3천억 원 넘게 지금 거의 가까이 매도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팀에서 개인들만 홀로 또 5천억 원이 넘는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합권에서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0.28% 내림세 기록하며 100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그래도 외국인들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변동성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기관들은 85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종합물류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물류 대란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오늘은 물류 쪽으로 좀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방이 12%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솔 로지스틱스도 지금 장 초반보다는 강세 흐름이 좀 이렇지만 그래도 5% 가까운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소수 관련해서 롯데정밀화학은 외국인들의 순매수들이 함께 들어오고 있다는 점들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원자력 발전 관련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기후와 함께 전력난이 부각이 되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혁신형 모듈 원자료 개발 사업이 지금 과기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관련주들에게 지금 매수세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휴센텍이 10%에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대유플러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LG전자가 2년 전부터 시그넷 V와 함께 충전소를 지금 충전기를 공동 개발을 해 왔는데 이제 이번 달 안에 출시를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그넷 V가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종목인 대유플러스가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에서는 10%대 급등세 보여주며 1,54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카카오페이 오늘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지금 공모가의 두 배로 시초가를 형성을 했지만 따상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장초에 좀 상승폭을 빠르게 반납을 했는데 다시 또 상승폭을 또 올려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7%대 또 다시 상승세 보여주며 19만 4천 원에 체결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총 14위, 지금 2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LG화학 살펴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솔루션의 배터리를 탑재한 지금 제규어 전기차 모델의 화재 소식이 들려오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5%대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시총상위 25위권 내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만이 4% 이상 좀 독보적인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흐름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